말해도 맛이나 X를 주문할 수 있어요. 마라탕을 대표적으로 한번 먹어봤는데요. 총 X번이 나왔습니다. 한국 돈으로 공부 하는 것 같은데요. 안녕하세요, 19 구독자 여러분. 요즘에 한국에서 마라탕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에 실제로 있는 제가 마라탕을 한번 직접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같이 마라탕 먹으러 가볼까요? 제 마라탕에 넣은 계란 후라이인데요. 이미 다 구워진 거를 넣어서 진짜 국물 흡수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. 저는 항상 넣어 먹거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미역인데요. 미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묶어 넣은 거예요. 근데 제가 먹기에는 한국 미역보다는 약간 좀 더 두껍고 딱딱한데 그래도 국물 흡수가 잘 돼서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와와차이라고 하는 작은 배추인데요. 얘도 배추 맛이 나는데 굉장히 얇고 작아서 먹기에 부담도 없고 또 약간 건강 생각하면 야채를 좀 먹어야 되니까 항상 넣는 편이에요. 다음에 요거는 감자인데요. 감자도 얇게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. 이거는 이제 죽순인데요. 중국어로는 주우순. 얘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오징어 맛이 나는 완자인데요. 중국어로는 여우유촌완즈라고 하는데요. 오징어 맛은 안 나고 어묵 맛이 나요.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중국 당면인데요. 중국 당면. 한국에서 엽떡에도 많이 넣어 먹고 하잖아요. 중국에서는 관펀, 관펀이라고 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베이빙양이라고 하는 음료수인데요. 사실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맛은 약간 환타 맛? 아까 저희가 먹은 그 미역이 여기 유명한 재료인가 봐요. 사실 제가 아까 주문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탕 맛 외에도 이제 토마토 맛이나 버섯 육수 맛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. 토마토 맛은 판치의 농탕웨이라고 하시면 되고 버섯 육수는 쥔고시엔탕웨이라고 주문하시면 됩니다. 친구가 버섯 육수 맛을 시켰는데 그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. 마라탕을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봤는데요. 총 29원 6마오 나왔습니다.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6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. 한국보다는 저렴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?
오늘은 다 같이 마라탕을 먹어봤는데요. 사실 한국에는 다 마라탕이라고 하지만 이 탕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국탕 할 때 탕이 아니고 뜨겁다 할 때 탕이거든요. 탕 밑에 火가 하나 더 있어요. 불화자가. 우리가 오늘 먹은 마라탕 말고 마라샹궈라고 하는 마라볶음도 있잖아요. 그거는 중국어로 마라샹궈라고 합니다. 오늘 저희가 먹은 마라탕 집에는 없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오늘은 이렇게 리얼한 중국의 마라탕을 사서 먹어보았는데요. 내용이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꼭 해주세요.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. 안녕! 바이바이! Thank you.